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다항식 p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래. 일단 qx는 3차라고 나와 있네. 그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래. 감사하네. qx는 일단은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이 나왔어, 지금. 자, q의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자, 더하기. 자, q의 x의 전체의 제곱은. 자, 그 다음에, 야, 그 다음에 이거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야? x의 x-1의 자, px가 된다라는 얘기야. px.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맨 처음에 이제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야. q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럼 너도 일단은 3차를 제곱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차를 제곱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3차를 제곱하면 몇 차가 되는 거지? 3이 6, 6차가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얘도 6차가 되고 여기도 6차가 될 거란 얘기야. 여기도 6차가. 그럼 6차가 된다란 얘기는, 아니 얘가 지금 몇 차야 일단? 2차잖냐? 2차. 그러면 px는 몇 차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4차가 된다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다란 얘기야. 그치? 4차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게다가 이제 내가 하나 더 알 수 있는 건 이거 알 수 있는 거야. q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잖냐. 그치? 그러면 이거 x 플러스 1 대입하면 여전히 x의 세제곱일 거란 말이야. x의 세제곱의 제곱이면 x의 6제곱이겠지. 야, x의 6제곱, x의 6제곱을 더했으면 2x의 6제곱 아니야? 여기에서 x의 6제곱 나오고 여기도 x의 6제곱 더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2x의 6제곱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야. 아니 그러면 여기 봐봐. x의 x 제곱이잖니? 그러면 네가 4차인데 너 4차가 어떻게 나올 거야? 이 4차가 2x의 4제곱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러면 아, p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2구나 라는 걸 내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2구나 라는 걸. 그치? 미리 알고 가면 편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또 뚫어져라고 봤더니만은, 아, 나는 지금 이제 qx에 대한 정보는 좀 많이 알고 있는 편이긴 하잖아. 일단 뭐를 알고 있냐면은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px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모르는 편이야. 근데 여기 인수가 두 개가 있지. 인수가. 얘가 인수가 두 개가 있어. 그럼 인수 정리를 이용하면 이런 거지. x에다가 0 대입하면 네가 사라질 것이고요. x에다가 1 대입하면 네가 사라질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대입을 먼저 해보는 거야. 대입을 내가 해봤더니만 맨 처음에 x에다가 0 대입하는 거야. x에다가 내가 0을 딱 대입을 했더니만 넌 누가 되는 거지? q의 자 1이 되는 거지. 에 제곱 더하기 자 q의 0의 제곱은 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또 대입할 게 누가 있어? x에다가 1을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q의 2의 제곱 더하기 자 q의 1의 제곱은 0이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에 이거야. 다항식에다가 내가 1을 대입하거나 0을 대입하거나 2를 대입했어. 그러면 뭐가 나올까? 실수가 나오겠지. 갑자기 다항식에다 대입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은 3차 다항식이잖아. 3차 다항식에다가 내가 지금 0이나 1을 위한 2를 대입했는데 그 수는 무조건 뭐 정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간에 실수는 맞을 거란 얘기야. 허수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런 성질이 있어. 실수를 제곱한 녀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녀석을 더해서 0이 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둘 다 모인 경우밖에 없어. 0인 경우밖에 없어. 이런 거잖아. 네가 만약에 0이 아니야.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되면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아, 제곱을 더해서 0이 되는 경우는 둘 다 뭐 되는 경우밖에 없어. 0 되는 경우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그 말은 여기도 똑같은 거지. 여기도 똑같은 거야. 그치? 그렇다란 얘기는 아 q의 0값이랑 q의 1값이랑 자 q의 2값이랑 전부 다 0이 된다란 얘기야. 0. 0. 요렇게 된다란 얘기야. 요렇게. 요 자체가 이제 인수정리 아니야? 그러면 끝났네. qx는. 아 qx 끝났어. 그럼 qx가 뭐가 된다란 소리야? q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어. 1인데
그치? 0 대입해도 0, 1 대입해도 0, 2 대입해도 0이면은 x,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얘기야. 됐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거기에서 이제 요식 써버리면 되겠다. 요식. 요식을 써버릴게요. 이번에 순서 좀 바꿀게. 이런 거야. 그러면 x에 x 마이너스 1에 px는 누가 되느냐? 자, q에 x 플러스 1이야. 요거 대신에 x 플러스 1 대입해야 돼. x 플러스 1. 그럼 얘 대신에 x 플러스 1 대입하는 거니까 x 플러스 1. 여기다 x 플러스 1 대입하면 x. x 플러스 1 대입하면은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다가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qx니까 얘가 되는 거지. x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와 얘의 공통인수가 있다. 누가 공통인수가 있냐면은 x의 x 마이너스 1, x의 x 마이너스 1이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 얘네들 나올 때 너도 제곱, 너도 제곱, 너도 제곱일 거 아니야. 얘도 제곱, 얘도 제곱, 얘도 제곱일 거 아니야. 근데 결국에는 자, 얘가 공통인수가 x의 제곱이랑 x-1의 제곱이 공통인수로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러면 앞에선 누구 남았어? 앞에서는 얘가 남은 거지. 그치? 아, x 플러스 1의 제곱이 남았고요. 뒤에서는 얘가 남은 거지. x-2의 제곱이 남은 거야. 둘을 뭐 하고 있어요? 더하고 있는 거란 얘기야. 더하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아니 이쪽에 x, x 마이너스 1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이렇게 x에 자 x 마이너스 1에 px니까는 아 요거 지워버리면 되는 거야. x에 x 마이너스 1, x 하나에 x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px는 자 px는 누가 되느냐? x에 x 마이너스 1에 요 녀석 풀어주면 되는 거야. x제곱에 x제곱이니까 아 2x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1에다가 2는 4니까 플러스 5가 됩니다. 어때? 아까 선생님이 예상했듯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4차식이 나왔죠. 그치? 2인 4차식이 나온 거야.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px를 구한 거야. px. 자 이제는 이 px를 누구로 나누자고요? q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달랍니다. qx. qx면 얘 qx잖냐? 그치? 요거로. 그러니까 너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온 거야. px는, 자, 누가 나온 거냐면은, 일단, 얘가 나온 거죠. x의, 자, x-1의, 자, 2x의 제곱, 자, 마이너스 2x, 자, 플러스 5가 나온 거고요. 자, qx로 나눈 나머지니까는 qx는 얘가 된다고 했었지. x의 x-1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x-2. 요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거야. 이 px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요 부분은 지금 공통되게 있지 않냐? 그치요? 그래서 요 녀석을 누구로 나눈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로 내가 표현을 해 볼게 한번.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렇게 따로만 구한 거야. 요 부분만. 그러면 이제 얘만 구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있으면은 얘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자, 여기가 이제 2x가 되겠네. 그러면 2x의 제곱 2는 마이너스 4x. 자, 너를 빼는 거니까는 여기가 이제 2x. 너 뺄 거 없으니까 5 내려오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2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너는 2x에다가 2는 마이너스 4. 자, 요거 빼게 되면은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되겠네. 이렇게.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런 거야. 얘가 이게 px만 내가 다 있을게. px. 그러니까 px가 이렇게 써진다라는 얘기야. px는 자, x의 x-1의 요 녀석의 값이 요 녀석의 값이 얘로 나눴을 때의 네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지. 너의 식은 x-2로 나눴을 때에 2x 플러스 2가 몫이고 9가 나머지가 된다. 이렇게 내가 쓸 수 있다라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은 잘 봐봐. 요거를 이제 여기다 곱할 수 있지 않냐? 얘를. 그치? 여기다가 곱하고 여기다 곱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x에
자, x-1에 x-2의 자, 2x 플러스 2가 되고요. 플러스 9에 x에 x-1이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얘가 누구야? 얘가 qx잖아. 얘가 지금 qx잖아. 그치? qx로 나눴을 때 얘가 지금 몇 차식이야? 3차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 되는 것이고요.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잖아. 얘가 나머지 몇 차 나왔어? 2차 나왔잖아. 나머지 되는 거지. 됐어? 나는 이 px를, 그치? 이게 지금 px 아니야? 오케이? 걔를 qx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rx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rx라고 잡자 이거야. 오케이? 그때의 r의 얼마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r의 3값을 구해달랍니다. r의 3의 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9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네. 자, 69, 54. 따라서 자, 정답은 54가 정답이 됩니다.